제가 그러게요. 애들이 게임을 해도 요즘 대한민국 학생들이 졸지 않잖아요. 훅 자게. 근데 피곤해서도 자고. 그러면 제가 앞문 뒷문 중간 변했죠? 그 여자들 슬리핑 존이야. 서로 귀찮아 민망하다. 지나가다 아니 송승현 수업을 잘한다면서 애들 자는 걸 이렇게 방치해. 내가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냐. 우리 매너를 지키죠. 여기서 자. 근데 실제로 게임에서 서두는 때 중장 별 3시 돼. 3시 되면 어떤 거냐. 애들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은 해야 될걸요. 그럼 집에 가서 대여섯 시간을 하면 학교 와서 뭘 하시겠어요? 푹 주무셔야지 뭐. 그럼 제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야. 중장님 오셨어요? 그래, 애가 처음에는 어이 없어 하지. 그럼 주무세요, 피부. 아, 어제 많이 달리셨어? 주무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. 애들은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아침에 시간표 보고 잡니다. 그렇게 해서 제 시간을 잘 써야 돼. 앉아는 걸 선택하더라. 슬리핑도. 근데 마찬가지로 이,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애, 요즘 애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. 막 눈이 뒤집혀. 그래서 애들이 상담실에 가는 것도 상담 선생님도 원래 스케줄이 있잖아. 상담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상담 선생님은 또 그 스케줄을 미뤄지고 미뤄지니까. 그러니까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 때는 생활지도부 바로 옆에 연문이 있는 부속실이 하나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방을 슬리핑 룸으로 했어요. 그래서 애들 선생님들한테 애가 막 열받아서 눈 뒤집어지면 웃지 마시고 그냥 지킴이 선생님 보내드릴 테니까 지킴이 선생님 편에 보내세요. 그럼 그 안에 제가 집에서 쓰던 오디오 카드 우리 아들 버린 거 스피커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음악 편하게 들어 너무 아플 때가 거기다 제가 차를까지 준비해놓고 간식 좀 해놓고 요즘 애들 이제 화를 많이 내 제어가 안 돼요. 2시간이면 3시간이면 제어가서 그러면 얼굴 뽀얘지고 그래 수고했다 다 그런 완충 지역이 필요하지 않나. 네? 교감 선생님 옆에 자리에 그런 자리는 어떨까?